그래서 우리가 잠깐 퀴즈를 하나 볼 건데요.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가장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이 네 개 중에 한 개가 있어요. 자, 1번 지적 능력이고요. 2번은 출생 순위는 몇 남 몇 째 중 몇 째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3번 경제적인 안정, 4번 그날의 기분이에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1번 지적 능력. 네, 2번 출생 순위. 네, 3번 경제적인 안정. 네, 4번 그날의 기분. 기분 안 좋으면 큰일 나죠. 네, 그래요. 어디를 가나 다 그날의 기분이 압도적으로 다 손을 되게 많이 드시는데요. 정답은 2번이에요. 출생순이에요. 몇 남 몇 째로 태어나서 성장했는가가 매일매일 밥 먹기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의사표현, 어떤 그 힘, 힘의 균형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한테 어떤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되게 약간 격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아니 우리 딸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띠동갑을 데려왔어. 아니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을 해도 돼요? 네, 해도 됩니다. 자, 12살 차이 어떤 의미인가요? 출생신고 시간차 12년. 그거 외에는 별 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12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자가 3남매 중에 장녀고 남자가 3남매 중에서 막내예요. 이 두 사람이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누가 더 역할 기능, 결정 이런 것들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죠. 12살이 어리지만은 장녀로 살아온 여성이에요. 이게 출생순위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에요. 자, 형제관계 어떻게 되세요? 우리 강성주 씨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3남매 중에 막내. 네. 저는 혼자예요. 혼자? 네, 아, 외도? 그러니까 막내기도 하고 막내기도 하고 첫째이기도 한 혼자. 네. 저는 둘째인데 오빠, 남동생 이렇게. 저만 혼자 여자예요. 저는 띠동갑 형이었습니다. 어? 늦둥이에요? 네. 정말 좋으시겠다. 자, 첫째.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 방석형분들 첫째. 오, 이렇게 성실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예, 첫째들은요, 기본적으로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걱정이 많고, 통제하려는 속성이 있고, 성실하고요, 긴장을 많이 하고, 모든 출생순위 중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근데 개인의 이력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 첫째라 그렇구나. 이런 막내 같은 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아주 좁은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이렇게 내 편의대로 재단하면 안 되고요. 보편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면 첫째들은요, 왜 책임감이 강할까요? 첫째로 태어났다고 해서 원래 다 책임감이 강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원래. 그쵸? 근데 왜 강해졌냐면 엄마가 개발시켜줬죠. 엄마가 어렸을 때 동생을 맡겼어요. 맡기면서 뭐라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려. 동생 손 꼭 붙잡고 있어. 엄마가 없으면 네가 엄마야. 막 이러죠. 어? 진짜 되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죠. 그리고 엄마가 막 설거지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애기 입에 구슬 못 넣게 잘 보고 있어. 이러죠. 나도 입에 구슬을 이미 넣고 있는데 나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엄마가 나한테 막 요구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통제를 배웠어요. 그리고 걱정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의 걱정, 가정의 걱정, 대소사, 부모님이 아픈 거, 집에 돈이 좀 모자란 거, 막 이런 걱정 다 자기 걱정으로 예, 흡수한 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첫째들이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관찰해 본 바 통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들은 본인이 의식하지 않지만 어떤 신념이 좀 있으시냐면 내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믿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했던 분 중에 정말 전형적인 첫째의 특성을 보이는 분이 있었어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벼 먹으라는 거예요. 비벼. 비벼 먹어. 아, 괜찮아요. 전 별로. 비벼 먹어. 음식물 쓰레기가 삼 좋아 막 이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레이어드 스카프 있잖아요, 여자들. 근데 그런 거 제가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제가 한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보시는 거야. 두 번 돌려. 아, 괜찮아요. 원래 디자인은 그게 아니야. 제일 예쁜 거는 두 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막 쪼매줘요. 제 막 마음이 막 쪼매시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서 원래 부부 갈등도요, 첫째하고 첫째끼리 결혼하면 통제가 만나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 되게 높아요. 어머니 칠순잔치 어디서 할까? 호텔에서 밥 먹을까? 아니 뭐 요즘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어?
여행이나 한번 가자, 가족여행. 아니, 인공관절 놓으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여행을 가, 응급실로 가시려고 그래. 이때 동서도 첫째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해외여행은 어때요? 이러면서 이제 각자가 이제 내는 이 통제 지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생이 되게 많았던 첫째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면 갈등이 많이 해소돼요. 자녀들을 돌보면서 에너지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럼 우리 둘째, 셋째 가운데 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위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이런 분들, 우리 옆자리 분께서 좀 막 이렇게 사랑 가득 담은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 나은 씨, 정체성의 혼란은 기본이에요. 원래 기염받는 막내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생겼어요. 엄청난 적수가 갑자기 생겼는데 안 가요. 계속 살아요. 계속 또 있고 눈 뜨면 또 있고 자고 나도 또 있고.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이 이제 기본이죠. 우리 놀이동산 한번 가보시면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이 셋 온 집은요. 첫째는 아빠가 손잡고 가고요. 막내는 엄마가 애기 떼하고 가고요. 둘째나 셋째는 고모나 이모가 오지 않는 한 미키마우스 머리띠까지는 얻어 샜지만 누구의 보폭에 맞춰야 될지 알 수 없는 방황을 계속해요. 이게 그냥 인생 여정이라고 보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동생 한 두 살, 세 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갑자기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지? 이 집에서 나는 중요한 존재인가? 아기가 엄청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언니를 관찰해보죠. 언니가 이렇게 하니까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언니를 따라했어요. 하여튼 역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뻘짓하지 말라고 혼이 났어요. 그래서 노선을 접고 동생을 관찰해보았어요. 동생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사랑을 받고 엄마 아빠가 너무 예쁘대요. 그 동생을 따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기 짓 하지 말라고 혼이 났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가? 정말 고독한 고민이에요. 둘째, 셋째들은 정말 이런 고독한 고민을 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구도에 민감하고요. 하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언니 거 물려받았고 애기니까 양보해. 이렇게 되면서 독립성은 또 약간 결여되는 특성을 보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두 가지가 안 어울리잖아요. 경쟁적이면 독립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불공평에 아주 민감해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같이 생활할 때 후배들이나 신입들 중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컴플레인 걸 수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먼저 휴가 갔는데 이번에 먼저 휴가 가는 거예요? 갑자기 확 얘기할 수 있어요. 막 눈을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막 저희들이 막 아씨 요즘 애들은 할 말을 다 하고 살아.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까? 어, 이사장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약간 애정어린 시스라운으로 혹시 너 둘째니? 물어봐 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가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졌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녀가 셋인 분들은요 가운데 아이는 특별히 더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페셜하게 해줘야 돼요. 그 걔만 따로 불러서 짜장면 사줘야 돼요. 탕수육 너만 사주는 거야. 해. 그 걔만 5만 원 줘야지 돼요. 너만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걔가 스페셜하게 받아야 공평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실실 웃죠. 막 이러면 언니가 너 왜 그래? 그럼 아니야. 이러면 이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니네가 모르는 특별한 게 나한테는 있다. 이래야지 공평하다고 느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막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막내? 네, 막내도 많으시네요. 막내들은 되게 귀엽게 생겼다 그래요. 저도 귀엽죠? 막내들은 이제 이런 특점을 가져요. 아주 편안한 양육을 경험했고요. 존재 자체로 사랑받았고 하지만 약간 결정할 때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첫째가 8세까지 한글을 몰라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거의 반 미쳐요. 앉아. 이 동네에서 글자 못 쓰는 애 너밖에 없어. 너 그러니까 자꾸만 새우깡 못 집어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제 엄마가 혼나요. 자, 그런데 막내가 8살까지 한글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얘는 아직도 한글을 모른다. 너무 귀엽죠. 똑같은 엄마, 똑같은 상황인데 얘 사람이 얘 달라지죠. 첫째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딱 기준점이 높았다가 막내에겐 굉장히 이렇게 유들유들해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스스로 결정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정할 때 어려워서요. 막내들은 뭐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되게 많이 물어봐요. 막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결혼할지 말지 또 물어보고 헤어질지 말지 또 물어보고 이제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특성이 있어요. 자, 마지막 외동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억울한 게 외동이에요. 외동은 이기적이다라는 편견이죠. 정말 근거가 없어요. 외동은 그냥 딱 단순히 외동으로서의 출생순위의 특성만 가져요. 저도 아이가 하나인데요.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아기가 어떻게 되세요? 네, 하나예요. 못 써. 막 이래요. 뭐 이렇게 어디에 못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밑도 끝도 없이 못 써. 뭐 외로워서 못 써. 뭐 해서 못 써.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편견이에요. 외동들은요. 가장 관계에 여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간다는 것을 체감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계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고요. 단 친밀한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눈을 뜨고 태어난 순간부터 어른하고만 살았어요. 또래 집단하고는 요즘에야 어린이집에 일찍 가지만 저 때만 해도 어린이집 안 갔잖아요. 저희 딸 유치원 1년 다니면 잘 다녔다고요. 7살 때 들어갔고 8살 때 입학했어요. 그러면 7년 동안 어른들하고 사는 거잖아요. 저희 또래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항상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감이 있는 거를 희끼고무리 같다거나 이기적이라거나 지 생각밖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면은 앞으로 외동하고 섞일 때 진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동은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저희 애기도 이제 남자애인데 말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엄마가 말을 많이 하니까 얘가 말을 잘 하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집에서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애기한테 한번 작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약간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슨 결혼식 사진 보면서 엄마 결혼식 사진에 네가 없네? 어디 갔었어? 이럴 수 있는 거야? 왜 내 결혼식에 안 온 거야? 제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딴지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기가 그때 8살이었는데 색종이로 막 이렇게 적고 있다가 한숨을 쉬더니 저를 딱 보면서 원래 엉뚱한 거야? 아니면 엉뚱하고 싶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야?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안 맞는 사람 있죠. 쟤랑은 진짜 너무 안 맞아. 쟤는 정말 도대체 왜 저래? 야, 우리는 상극이야. 막 이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가지시면은 아는 것만으로도 그냥 편안해져요. 아, 그래서 안 맞았구나. 이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지수가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프레임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고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우리의 관계에 또 영향을 주는 이런 생애 주기 측면에서 서로 가족을 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엄마, 사춘기 딸, 사춘기와 갱년기의 만남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 급격한 호르몬의 이 불안정에 나오는 이 감정의 격변은 거기에 이 감정 표현 못하는 아버지가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꾸 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진짜 이럴 때, 야, 진짜 너 갈수록 이상해져. 당신은 왜 어린애였고 애를 받아주지도 못해? 넌 엄마한테 왜 이렇게 버릇없게 그러네? 이러면 이제 가족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겠죠. 그거 아니고 그냥 사춘기와 갱년기의 만남이에요. 그냥 그 시간을 잘 산에를 계속 잘 가시면서 잘 지나가시면은 이제 다시 평화의 시대가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좀 갈등이 잦아들 수 있어요. 우리 나르샤스랑 그 고나은 씨는 어머니께서 갱년기를 지나실 타이밍이죠. 어떠셨어요? 네, 지나셨죠. 근데 저는 어쩌면 엄마가 갱년기였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제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갱년기를 겪어본 게 아니니까 아, 우리 엄마는 되게 편하게 잘 지나간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 시간에 엄마는 되게 혼자 와서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나중에 해봤어요. 그러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좀 어려움들을 잘 넘고 또 넘어서서 서로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서로 간에 서로가 컨텐츠가 되어드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정말 인생의 모든 비밀 다 알고 모든 흑역사 다 알고 그다음에 싸이월드 다 폐쇄해야 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과의 추억을 제가 되짚어봤을 때 제가 한 20살 때쯤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다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바로 앞에 세탁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탁소에 그 커피 자판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커피 자판기가 무려 커피가 얼마였냐면 400원이었어요. 거의 23년 전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왜 400원이었냐면 우유랑 커피가 따로 나왔어요.
그리고 무려 스틱이 따로 딱 나왔어요. 그 스틱이 딱 나오는 쾌감 때문에 우리가 400원을 이제 맨날 들면서 이제 그 고급 커피를 이제 마셨어요. 그 세탁소 앞에 시멘트 턱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 집 어려운 얘기,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얘기, 어젯밤에도 뭐 싸우셨던 얘기, 좋아하는 오빠 얘기, 그래서 그 오빠랑 네 오빠랑 내 오빠랑 겹치는구나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막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400원짜리 커피 마시고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되게 비싼 커피도 아니었지만 그때의 만남들이 굉장히 지금도 더 애틋하고 우리 그때 너무 좋았지, 너무 재밌었지, 그리고 그때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그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콘텐츠가 되어주었기 때문이죠. 너와 나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면 소비해요. 시간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음식, 고기를 소비하고, 이제 술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섹스를 소비하죠. 그런데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와 나 자체는 소비하지 않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 기타 등등의 것들을 소비하죠. 근데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너와 나,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반드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지 돼.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반드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지 돼요. 첫 번째는 히스토리예요. 인생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냥 아주 러프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는 4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여기 찌질했다 뭐 이런 얘기. 나는 그다음 떡볶이 매운 거 좋아해. 우리 집은 시장이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상대방이 다녔던 학교,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재밌는 데이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패밀리예요. 가족에 대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냥 러프하게. 우리 집은 아빠는 여자 좋아하고 그다음에 엄마는 돈 좋아하고 할머니는 오빠 좋아해. 우리 집에 삼촌이 고르는 별로 말 없고 그냥 뭐 별로 사이가 좋은 것 같진 않아. 뭐 그냥 그 정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슈예요. 이슈는 뭐냐면 패밀리와 히스토리의 진실이죠. 우리 집의 비밀. 내가 말하기 어려운 것. 우리 집 남아선호 사상 너무 심해서 나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했던 거, 그리고 그때 그 오빠 만난 거,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이슈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슈는 만난 지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굉장히 관계가 어느 정도 돈독해졌을 때 풀어야지 돼요. 어떤 여자가 가지고 있는 플롯이 이거라고 쳐요. 나는 집이 5살 때 망했다. 10살까지 태백에서 살았다.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다. 할머니가 나를 키웠다. 내 친구는 걔 독구밖에 없었다. 이게 어떤 여자가 가진 플롯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이 여자가 만난 지 딱 얼마 안 됐을 때 안녕하세요. 집이 5살 때 망했고요. 태백에서 10살까지 살았고 할머니가 저 키웠고 엄마가 한 1년에 한 번씩 오셨고 제 친구는 걔 독구밖에 없었어요. 느낌이 어때요? 조금 내가 감당하기엔 좀 뭔가 어려운 그 기운이 있어. 그런데 이제 한 6개월쯤 지나서 철수가 여은이야 우리 이제 정말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자 이러고 막 커플링 가져왔어요. 그날 커플링을 보면서 이거 보니까 생각난다 이러면서 사실은 나 5살에 집이 망해서 10살까지 태백에 있었고 할머니가 나 키웠고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고 나는 걔 독구밖에 없었어 라고 그 타이밍에 얘기를 한다면 철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독구는 어디 있니? 독구 어디 있어? 데리고 오자. 독구까지 애정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혹시 자기가 지금 맺고 있는 오랜 연인이나 부부끼리도 서로에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서로에게 지도를 잘 그려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